여러분, 4월 달에 들어온 사람은 몰랐을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약간 고인물들 아니면 모르는 거라서 아닌가요? 그렇죠. 오아시스 거래소 여기가 이제 땡땡 A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A코인이 1원이었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거래소 측에서 이제 뭐 재단 측이랑 해가지고 뭐 작업을 했어. 네네. 그래서 이제 작업을 1원짜리를 심지어 1,000원으로 올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거래 뭐 해가지고 이제 형님 올리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런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원짜리가 1,000원까지 가는데 누군가가 사면 안 되겠죠. 왜요? 누군가가 사면 1원에 사서 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나 개꿀지 수익인데? 그 사람은 수익이지만 작업하는 사람은 손해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사게 막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누가 샀어? 누가? 1원에 샀어. 누가? 개인 투자자가 1원에 사버렸어. 원래 그 거래소에서 못 사게 막았는데 거래소가 허접해서 개인 투자자가 샀어. 와우! 해가지고 코인이 사졌어요. 네. 1원에 코인이 사졌는데 이게 진짜 누군 사셨는데 거래소에서는 산지 모르고 네네. 개인 투자자가 1원에 샀는지도 모르고 1,000원까지 가격을 올려버렸어. 네. 이 펌핑을 순식간에 시켜버렸거든요. 와우. 1원짜리가 아이쿠 해가지고 올려버려가지고 1,000원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1,000배 수익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수십억을 벌었대요. 오. 그러니까 수십억이 지금 거래소 계좌에 찍혀 있죠. 네네. 이거를 아싸 가오리 하면서 코인을 매도하고 네네.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로 이제 출금 버튼을 눌렀거든요. 오르입니다. 아니 뭐지? 출금 버튼 눌렀는데요? 오류입니다. 라고 이제 수십억을 벌었지만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와요. 네네. 띠링띠링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땡땡 거래소입니다. 하면서 고객님은 주문 오류로 인해서 수익이 나신 게 아니라 그거 잘못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압류? 그렇지. 두 배만 줄게. 네 투자금의 두 배만 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 했던 거래소가 있습니다. 멋있게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돈 몇 배만 주고 응? 에이 가라 개미식기 하면서 에이 들어보라 들어보라 하면서 보낸 그런 거래소가 옛날에 있었다리 있었다라는 이제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근데 아니야. 이게 빗썸에도 이런 거래가 있었고요. 아, 업비트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 근데 업비트나 빗썸은 그냥 출금해줬습니다. 그렇죠.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그 빗썸이 한번 이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몇십억인가 매도됐다가 다시 샀는데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에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가 코인 시장이다.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도 야생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야생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 개당 100만 원에 걸어놔. 사질까봐? 아, 이 잡거래소는 가끔 되거든요. 아, 그 코빗 있죠? 네, 이게 잡거래소는 됩니다. 네, 코빗은 그 비트코인이 몇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됩니다. 그리고 야, 지금 비트코인 6천만 원인데 이거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잡거래소는 간혹 진짜 이제 밑에까지 미친 떨어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한번 먹었잖니. 그렇죠, 그렇죠. 너도 먹었잖니.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은 야생이야? 그런 거 봐봐. 자, 다른 야생이 있어서 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라고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늦은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소녀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이거 삭제됐는데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찾던 소녀당은 네. 이 소녀당이 아니라 소녀당 SND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름부터가 흑설탕 SND면 괜찮은데 네네. 그 소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조금 멋있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짜 옛날에 구독자 1.2만, 12,000명 가지고 있었고요.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찍혔을 정도로 이제 나름 괜찮은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요? 갑자기 진짜 이렇게 없어졌어요. 당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상하네.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네네. 검색하면 없어졌어. 왜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뉴스가 떴기 때문입니다. 뭐야? 사이클럽 교복 입은 성인 웹 화보판 뭐야 이게? 사이클럽 코인 운영사가 네네. 성인 웹 화보를 팔았고요. 그 팔 수 있어! 네. 성인 웹 팔 수 있어!
그런데 그 교복을 입혔어. 교복을 입어서 그 아청법에 아니 그 수많은 옷이 있는데 그 하필 교복을 입히신 거를 화보를 파셔서 이번에 아청법 위반 논란 기사가 떴고. 괜찮아. 네. 사이클롭 회장 그만뒀잖아. 아, 그럴래. 사이클롭이 왜 이런. 아니, 사이클로 코인이 왜 이렇게 털만 털수록 계속 나오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런 이슈 때문에 유튜브 채널 없애고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얘네들이 뭐 아청법 관련돼서 걸릴만 했을까? 네. 찾아봤거든요. 네네. 옛날 영상 삭제는 됐지만 이런 거 원래 다 기록이 남습니다. 오. 세상이 진짜 무서워서 영상 삭제도 다 남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세희양의 12번째 화보 판매 중막 이런 거막 파는데 이런 거 팔고 보니까 NFT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검색했거든요. 네. 세희양의 12번째 화보 하니까 그 선정적 콘텐츠가 막 걸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계속 찾아보니까 그 지야양의 교복 화보를 판매를 해버렸어요. 실제로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MP3가 팔리는 거 보니까 진짜로 교복을 입히고 그 화보를 찍으신 거를 요렇게로 옛날 썸네일이거든요. 요렇게로 해가지고 머시깽이를 올리셔가지고 아마 이제 아청법 관련돼서 뭔가 걸린 게 아닐까. 네, 교복 입히면 바로 아청법 걸리는데 우리의 이제 까도 계속 걸리시는 우리의 싸이월드. 근데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싸이월드요? 오늘 8%또 떨어졌습니다. 아,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진 것 같죠? 왜냐하면 매일 떨어지거든. 매일 떨어지니까 안 떨어진 것 같아. 아, 대단한 티가 안 코인입니다. 나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너 리스크. 오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따라서 코인 투자 조심하라고 말했죠? 네네. 오너가 코인을 이미 여러 개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시는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너분이 나가셨긴 하지만 이 리스크는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혹시나, 싸이 클럽 투자하시는 네네. 분들, 이제 싸이 월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